예, 이제 세 번째 그저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 오늘 제공한 자료 2페이지 보면 법률행위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저번 주에 한 거랑 오늘 한거 이런 것들은 오늘 한 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만약에 9월, 여러분 만약에 내년 시험 치는데 내년 9월에 정리할 때는 오늘 한 거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했지만 근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항상 그 처음 수업 시작할 때뭐 예를 들면 1월달, 2월달 이렇게 수업 시작할 때 다른 강좌에서도 많이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그걸 너무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시험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거죠. 때로는 지금 하는 법률행위도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럼 여러분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뭐 쉽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렵게 생각되는 분은 그냥 너무 그 부담감 가지지 말고 거기에서 핵심 단어 몇 개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법률행위는 간단하게 뭡니까? 법적인 행위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되지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 요건으로 당사자가 의용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의용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 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 하기 전에 그죠? 요거 하기 전에 뭐가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냐면, 그죠? 뭐가 이야기되어져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단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우리가 또 이제 요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때까지 처음 듣는 다 용어들인데, 이런 법적인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죠. 그럼 이제 처음 공부하니까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걸 공부하잖아요. 기초적인 거라는 것은 굉장히 원론적이라는 거죠. 이 법률 관계를 분석하니까, 분해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3단계로 분석이 되더라.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요렇게 몇 단계로? 3단계로 분석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죠? 그럼 저희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죠? 이제 뭐 50대인데 그죠? 50대 중반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중학교 가서 영어 시작했고, 영어 ABCD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다음에 이제 ABCD 1학년 알려고 하니까 이제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원자야.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되고, 분자가 많이 모이니까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막그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하면 영어 시작하고 그죠? 막 이렇게 과학도 뭐 초등학교 5학년 되면은 뭐 4학년 5학년 되면은 뭐어 물체의 기본적인 단위는 원자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고. 저희 때보다 거의 한 4년, 5년 정도는 빠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법적 관계를 법률 관계라 하는데 법률 관계를 분석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슨 사실이고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은 우리 과학에 비유하면 이건 원자. 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원자.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되고 분자. 분자가 많이 모이면 하나의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천일생 특허인데.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죠? 중학교 다닐 때. 그 원자는 H는 수소, O는 산소, C는 탄소, A는 질소, Na는 나트륨, Cl은 뭐 염소 이거 다 외우죠. 저 1번부터 30번까지 다 외우는데. 그러니까 원자량 1, 8, 뭐 12, 뭐 14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죠? 이거 알아야 그다음에 뭐 화학식 해 갖고 원자량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H가 왜 원자량이 1이고 O는 8이고 산소는 8이고 C는 12이에요. 그 당시에 선생님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원자 기호표 무조건 외워. 그래야 이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H가 왜 1이고 산소가 왜 8이고 C는 12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법률 관계를 분석하면은 이런 법률 사실, 요건, 효과 이런 세 개인데 그 법률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힙니까? 항상 요건이 있으면 뭐가 발생한다? 효과. 요건이 있으면 뭐가 발생한다? 효과. 그럼 요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무슨 사실이 있다? 법률 사실이 있다. 그죠? 그럼 요거는 근데 그럼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건과 뭐가 중요하다? 효과가 중요하다. 효과는 말 그대로 결과. 요건이 있으면 뭐 무효, 아까 취소, 청구권,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건 법률 효과잖아요. 그죠? 그럼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청구권 의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는 여러분 효과는 결과니까 시험은 옛날에는 여러분 그죠? 그 우리 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이 효과를 가지고 많이 출제했는데 지금은 효과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고 거의 뭐 요건을 가지고 출제합니다. 무효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무효. 취소가 되려면 어떠한 예를 들면 착오 같으면 취소인데 착오 그러면 착오, 여러분, 옛날에는 시험이 뭐냐면, 착오의 법률 효과는 1, 무효, 2, 취소, 3, 철회, 4, 해제, 5,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착오는 취소, 이걸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는데,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요건을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한다. 그래서,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그죠? 그거 기억하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도식화 시키면 법률행위는 이런 법률 관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무슨 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또 민법은 뭐가 되냐면은 그 국어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 국어. 여러분 법률행위는 하면 무슨 요 스스로 무슨 요건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뭐 어용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률행위는 스스로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인데 요건이면 효과가 발생했는데 뭐한 대로 어용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거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는 것은 무슨 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법률사실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법률행위는 무슨 표시를? 의사표시를 요소, 요소 대신에 무슨 사실? 법률사실로 하는 무슨 요건? 법률요건이다. 하고 그럼 법률행위는 무한대로? 행위자가 의용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내리고 그러면 법률 행위는 선생 국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법률행위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계약을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주자로 예로 내세우는 게 무슨 이야기다? 계약. 그럼 여러분 법률행위다 하면 무슨냐? 계약. 앞으로 법률행위 해석하면 뭐 해석? 계약의 해석. 이렇게 집어넣어도 됩니다. 법률행위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 계약. 그럼 여러분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갑이 집이 있다 팔겠다 하는 뭐를 하고 청약. 갑이 팔겠다 1억에 팔겠다 하는 청약하고 을이 1억을에 사겠다 하는 뭐 승낙 하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승립.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승립했다는 것은 무슨 행위가 승립했다? 법률 행위가 승립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를 뭐냐면은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라는 뭐 의사표시. 다른 말로 법률 요 요소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갑의 승낙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라는 법률 사실이 되면은 무슨 행위?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로서의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 갖춰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갑은 매도인 갑은 부동산 넘겨줘 이전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을 매수인 되겠습니까? 예. 갑이라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업무. 이전 업무와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매수인 을은 어느 거? 대금 지급 업무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걸 뭐랍니까? 이거를 무슨 효과? 법률 효과다 하고 매매 계약이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 그래서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아까 요건이 갖추면 뭐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요건을 갖추면은 뭐를 발생한다? 효과. 그 다음에 요 청약과 승낙은 아까 의사표시를 요소. 의사표시라는 무슨 사실? 의사표시라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률행위 하면 이제 어렵게 나오면은 어렵죠, 그죠? 단순하게 늘 살다가 뭐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뭐 저는 쉽게 설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만약에 시험 문제, 이제 이게 시험 문제죠. 법률행위는 하면 뭐 법률 요건. 법률행위는 뭐 법률 요건. 요건이면 안에 뭐 요소, 뭐를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 로 하는 법률은 법률 요건이고 이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가 무한 대로 요구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 그럼 법률행위 대표적인 것은 무슨 이야기다?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뭐 법률 사실 의사표시 요소. 그다음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한쪽에서는 청구권 의무. 이건 무슨 효과다? 법률 효과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준법률행위. 여러분 앞으로 준자가 붙은 거는 무조건 준자 떼고 생각. 여러분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들어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근데 준법률행위는 떼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무슨 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요거는 어쨌든 요것도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행위도 법률요건이고 준법률행위도 법률요건인데 요거는 준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뭐 요거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뭐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 준법률행위는 행위가 있으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준법률행위다 하면 의사표시 들어가면 안 되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제외하고 나오면 뭐 준법률행위 그 다음에 법률규정에 의해서 효과 발생한다 하면 무슨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요런 것들이 있고 그럼 요 준법률행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그죠? 그 요거는 뭐 의사표시하고 의사의 통지하고 다릅니다.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 여러분 앞으로 요 자 요것도 나왔습니다.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 각종 거절은 준법률행위다. 자 여러분 앞으로 최고 하면은 확답 독촉을 가리킵니다. 무슨 독촉? 확답 독촉. 여러분 이행의 최고 빨리 뭐 해라? 이행해라 독촉하는 거죠. 수령의 최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절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 전부 다 준법률행위입니다. 의사의 통지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뭐의 통지? 관념의 통지.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는 각종 통지와 각종 뭐 승인. 그래서 요거 어떻게 외우냐면 이건 그냥 외워놓으면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올해도 안 나오고 작년에도 안 나오는데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인데 의사의 통지 이걸 의체거 이렇게 합니다. 무슨 체거? 의체거. 관념의 통지는 무슨 통성? 관통성 요거 되겠습니까? 막 그럼 요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법률행위는 무슨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행위자가 뭐한 대로 의혹 한 대로 효과 발생하는데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요까지 기억하고 요거는 제가 덤으로 한 거고 그죠? 요건 뭐 또 해라 그러면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자, 어쨌든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의혹한 대로 효과 발생하는데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게 계약. 그럼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계약이 성립하면 뭐가 발생한다? 효과, 청구권 의무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거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한번 들어가는데 여러분 법률행위 종류.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이야기할 때 항상 두 부류로 나눈다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 있잖아요. 두 부류로 나눈다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두 부류 세 부류로 나눈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 기준이 있다. 그럼 여러분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지 의사표시가 안 들어있으면 그건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슨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 안에는 전부 다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있는데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나누면 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크게 몇 개로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자, 요 단독행위는 몇 개의 의사표시 있냐면 한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은 몇 개, 청약과 승낙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몇 개, 여러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합동행위는 어떤 게 있나? 합동행위는 자, 합동행위는 여러분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합동행위는 한 개인 것부터 일단 먼저 하죠. 그죠? 합동행위는 여러분 사단법인 설립행위 무슨 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여기서 그죠? 그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법인. 무슨 이? 법인. 이건 입문 강의니까 기본 용어를 많이 설명하죠, 그죠? 무슨 이? 법인. 여러분 그 여러분 앞 시간에도 잠깐 설명할 때 권리 변동 설명할 때도 권리의 주체. 권리 주체 하면 누구? 사람. 그럼 사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이 있다. 그럼 진짜 오리지널 사람은 자연인이지. 그죠? 진짜 오리지널 사람은 뭐다? 자연인. 엄마 배송에서 출생. 출생하면은 무조건 사람인데, 요 법인, 법인. 법인은 뭘 법인이라고 합니까? 그럼 법인은 뭘 법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 수강생들한테 법인이 뭐가 법인일까? 이런 물으면, 아, 법인, 법인 많이 봤는데, 법인 뭐야?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항상 잘 안 될 때는 100%는 아닌데, 보이는 그대로 설명하면은 80점은 맞습니다. 뭐? 법에 의해서 인정해준 사람.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해준 사람. 이 법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법인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래서 이 법인이란 말 안에는 뭘? 어? 법인이란 말 안에는 뭐 단체, 무슨 체? 단체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 무슨 체? 단체. 단체가 법적으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슨 등기? 설립 등기. 됐을 때 법적으로 사. 자, 그러면 법인이라는 말 안에는 뭐를 내포하고 있다? 단체. 단체가 뭐가 됐을 때, 설립 등기가 됐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 법적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사람 하면 두 개. 뭐, 자연인과 법인. 근데, 여러분, 단체가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법인격 없는 법인. 또는 뭐 권리 능력 없는 법인, 없는 법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자, 요 법인격 없는 법인, 권리 능력 없는 법인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요 법인격 없는 법인,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은 법인이란 말 안에는 단체를 내포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지? 그럼 법인격 없는 법인,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자, 법인격 없는 법인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종중, 김해 김씨 무슨 공파, 밀양박 씨 무슨 공파 있잖아요, 그죠? 어? 종중, 문중, 교회, 뭐, 동창회,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법인격 없는 법인이라고 그러고, 예외적으로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그럼 요 사람으로 취급하는, 아니까 이게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소송은 원래 사람이라야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요 법인격 없는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거, 민사소송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에서 뭐다? 등기 능력. 즉 소유자 등 이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등기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 요게 중요한.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그럼 반드시 요거는 사람, 즉 구성원, 이걸 사원이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고 구성원. 그럼 사람의 단체니까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사원총회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럼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있잖아요. 그지? 그게 이제 사원총회. 그 다음에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니까 반드시 사원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사원총회가 있어야 되고, 의견이 분분하면 단체를 오히려 해산시키는 게 낫다. 임의해산. 근데 재단법인은 뭐만 있으면 되냐면 재산의 단체니까 재산의 출원이라는 말입니다. 재산의 무슨 년? 출원. 아, 출연, 출연. 재산의 무슨 년? 출연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사람, 총회, 해산 이런 단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재단법인 하면서 사원, 총회, 해산 이런 말 나오면 OX, X.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인데 사단은 예를 들면 뭐 권리자 등기법에서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설립등기되어 있지 않은 법인격 없는 법인, 권리능력 없는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등기법에서 등기능력 즉 소유자나 권리를 가지거나 권리를 설정하거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법인은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럼 법인격 없는 법인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소유권 취득했다가 뭐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이런 거 할 때 사원총회 결의서 첨부, 사원총회 결의서 이런 말 나오면은 사단 어쩌고 저쩌고 나이지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에서 사원총회 결의서, 어? 총회 결의서 나오면 OX? X 이렇게 된다. 전체적인 시스템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